안녕하세요. 드치원입니다. 오늘은 스틱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자,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. 자, 첫 번째로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아까 했던 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는 건데 엄청 간단해요. 저도 연습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스틱을 그립을 잡고 있죠.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넘겨요. 그래서 이렇게 잡죠.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 잡고 상태로 탁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밑으로 해서 위로, 오른쪽 밑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면 좋아요.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해서 여기 익숙해지면은 탁 돌리고 팡 잡는 거를 하지 말고 여기 끼운 상태에서 계속 돌려줍니다. 계속 돌리다가 탕 잡고 또 돌리다가 탕. 이게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방법으로 돌리고 탕 잡는 연습이 된다 그러면 횟수를 늘려줍니다. 하나 둘, 하나 둘 잡고, 하나 둘 잡고, 또 된다 세 번,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또 잘 된다 네 번, 하나 둘 셋 넷, 하나 둘 셋 넷.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. 하다가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잡아주고 다시 자리 잡고 돌리다가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잡아주고 이 연습을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스틱 돌리기 방법 중에 가장 쉬운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멋있게 스틱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. 자,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스틱 돌리기를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